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또 공략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태근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좋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안 좋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태용 로직스를 일단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앵커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일단은 BDI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관된 해운주들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단은 시세가 좀 강한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FI,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BDI, 관함을 운임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원자재 가격 영향을 이제는 뭐 관함을 운임지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확보하기는 어떤 그 물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크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이런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먼저 확보하기 위한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 좀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늘은 좀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정을 해봤는데 이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펜오션이란지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이란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뭐 BDI 지수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하기 위해 주가가 좀 빠진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태용 로직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대 말씀드렸듯이 이 해운 쪽 특히나 BDI와 연관성 있는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죄송하게도 태용 로직스보다는 펜오션이란지 대한해운 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리면서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50원대인데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펜오션과 그리고 HMM까지도 같이 좀 참고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도 들어보죠. 김민수 대표님. 네, LG생활건강의 급락과 함께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LG생활건강 보통 100만 원대 넘는 종목으로 알고 있다가 오늘 한 70만 원대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주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진대 황제주에서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변화. 특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의 매출이 한 19%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줄어서 한 1,750억대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정도 수치다라고 했었을 때 올 한 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한 6천억, 그러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시총이 11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과거에는 성장하거나 아니면 선방했던 실적을 보여줬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유동자금들이 위축되는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안타깝지만 지금 회사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화장품업 관련된 쪽에서 중국의 봉쇄라든가 수요 둔화 관련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입장 쪽에서 과거처럼의 어떤 강한 실적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음료 쪽에서의 변화가 성수기 때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LG생활건강이 다른 사업들, 그래서 또 다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흐름들로 끌어가질 텐데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도 성수기가 들어온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여름때 정도의 변화를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보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조적인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실적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